오늘은 제가 외출을 하기 전에 헤어 튜토리얼 보여드리려고요. 계속 붙임머리 했다가 지금 뗐는데 이 기장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즘 약간 신이 났어요. 저 이 기장이 딱인 것 같아요. 누가 거지존이 랬어? 이거 그리고 얼마 예쁜데, 어? 저번에 영상, 영국 하울 영상에서도 댓글로 헤어 튜토리얼 바뀌었으면 알려달라고 하신, 바뀐 걸 또 어떻게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제가 쓰는 제품들이랑 이런 것들 소개를 시켜드리려고요. 일단은 머리는 지금 감고 다 말린 상태고, 요 컬 에센스, 요걸 사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위에 부분을 묶어줍니다. 맨 밑에 부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고데기를 이것저것 막 쓰다가 이거는 써보고 진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계속 거의 이걸로만 머리를 하고 있어요. 38mm 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운 컬 내기가 딱 좋고, 일단 여기 보면은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보면 170이라고 뜨는데 여기 위에 높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여기 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온도 조절은 필수죠 요즘. 맨 밑단은 이렇게 그냥 말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맨 밑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미용실에서 들은 얘긴데, 고데기에 머리가 닿잖아요. 그러면 이게 살짝 온도가 내려간대요. 이번에 특수 열판을 사용을 해서 그런 게 없다네요. 이렇게 뭔가 닿아도 이 온도를 그대로 유지해주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한번 했을 때도 되게 엄청 탱글하게 나와요. 보이시죠? 제가 또 되게 고데기가 잘 안 먹는 머리여가지고 되게 여러 번 해주거나 아니면 되게 오랫동안 잡고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한 번만 이렇게 해줘도 머리가 엄청 탱글하게 나와서 너무 좋아요. 두 번 세 번 할 필요 없어가지고 열도 좀 손상이 덜한 것 같고, 아래쪽은 이렇게 그냥 좀 대충 말아줘도 돼요. 이게 되게 굵어요. 굵고 길어요. 다른 것들보다 길어가지고 뭔가 한꺼번에 이거를 바쁠 때는 다 잡아도 여기서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바쁠 때 C컬 막 확 넣고 가고 그럴 때 너무 좋더라고요. 컬도 쫙 잘 나오고. 저는 단을 한 3단 정도로 나누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옆으로 말아줄 건데, 봉을 이렇게 했잖아요. 내 얼굴 바깥쪽에 봉이 오게 해서 이렇게 밖으로 말아줍니다. 풀어줘요. 그러면 보이시죠? 탱글하게 나왔어요. 잡아서 열을 식혀줘. 되게 한꺼번에 많이 잡죠. 근데 이게 길어가지고 다 커버가 돼. 저 제가 머리숱이 약간 많은 편이어서 신경 쓴다 싶을 때 진짜 오래 걸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화면만 보고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헤어 튜토리얼을. 탱글하게 떨어지는 거 봤어요. 이렇게 해주고 맨 윗단도 해줍니다. 아, 머리가 까맣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보여드리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맨 윗단 머리는 빗어서 일단 여기 위쪽에 볼륨을 넣어줄게요. 이게 고데기 굵은 거는 이렇게 위에 볼륨도 자연스럽게 넣기 좋거든요. 식혀준 다음에 여기다가 뿌리 볼륨 미스트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뿌리 볼륨 미스트 해준 다음에 컬을 넣기 시작할게요. 여기도 똑같은 방향으로 해주시면 돼요. 별거 없죠, 사실.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나 거울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 그리고 맨 윗단은 컬이 제일 잘 보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랫단들보다는 조금씩 잡아서 컬을 확실하게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위에 탱글탱글하게 잘 보이기도 하고
볼륨도 더 살아 보일 수 있거든요. 따란 따란. 조금씩 집어넣어. 내가 진짜 헤어 맨날 못해가지고 낑낑대고 그랬는데 어느덧 이렇게 여러분들이 헤어 튜토리얼 요청도 해주시고 많이 컸네요 제가. 이것도 말아줍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이 부분이 별로 안 예쁘네요. 이 부분은 이 위쪽은 한번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똑같이 바깥쪽으로 말아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빗질을 한 번씩 싹싹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빗질을 하고 싹 끝나는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아, 이 부분에 컬이 좀 들어갔으면 더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컬을 한 번씩 더 넣어주면 돼요. 이 부분이 위쪽에 컬이 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요즘에 머리를 많이 하고 다녀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정돈된 느낌을 주고 싶다 이럴 때는 머리를 되게 간단하죠? 귀에 껴요. 이렇게 하거나 하는데 이렇게 귀에 꼈을 때는 봤을 때 여기는 풍성한데 여기는 좀 휑하잖아요. 그래서 이 윗부분은 컬을 조금 더 넣어준다거나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더 이렇게 내추럴리하게 저는 이 길이의 이 헤어가 너무 좋아요. 뭔가 너무 세팅했다 이런 느낌도 없으면서도 되게 자연스럽고 뭔가 탱글탱글한 이 컬도 너무 좋고 그러면서 약간 분위기도 있어 보이고 데일리하면서도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뭔가 밥 되게 잘 사줄 것 같은 누나 같이 헤어 튜토리얼 요청을 해주셔서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요즘에는 또 헤어 액세서리도 되게 많이 하니까 그런 거 관련한 거랑 그리고 또 이것보다 조금 더 짜글짜글한 컬 넣는 것도 지금 요즘에 막 되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뭔가 제가 잘하게 된다면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반짝반짝한 하루 보내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 근데 머리가 되게 많이 긴 느낌이야 내가. 야한 생각을 너무 열심히 했나?